잔치국수집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복자 사장님이십니다. 네. 예.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뭐지? 갑자기 어떻게? 아니 얘기하셔도 되고 뭐 특징 얘기하셔도 되고 뭐 예. 네. 예. 아, 뭐지? 네. 너무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워요. 예. 어떡하면 좋아, 나. 물 한 모금 드시고 네. 예,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예. 하나도 긴장 안 되신 것 같았어요. 네. 여기서 보고. 아니, 아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메모가지고. 근데 중간에 떨리더라고요. 아, 중간 하다 보니까. 네. 하다 보니까. 자, 잔치국수집 운영하고 계시는 김복재 사장님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복재입니다. 잔치국수를 좋아하고 잔치국수가 맛있어서 잔치국수집을 차렸습니다. 예. 아,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네. 이제. 네. 그러면 가게를 인수받은 거는 1월에 인수받으셨고 네. 오픈을 2월에 바로. 네. 아, 1월 네. 1일 날 말이 나왔는데 1월 10일 날 계약하고 2월 2일 날 오픈했어요. 어머. 와, 엄청 행동력이 정말 좋나요? 진짜 빠르시네요. 빨라요, 저. 네. 그냥 뭐 결정되면 뭐 그냥 속전속결로. 네. 아, 네. 근데 이 전 가게도 국수집이었다면서요? 예, 맞아요. 그 집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상태가? 그 집도 장사가 안 됐죠. 장사가 안 돼서 문 닫고 이제 제가 옆집 언니가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잘 안 된 국수집에서 그걸 인수받았고 또 국수집?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뭐라고? 안 된 집을 그 집을 인수해서 다시 살리려면 고생하실 텐데 괜찮겠냐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쵸.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집이 안 된 이유는? 맛의 차이겠죠, 약간. 맛의 차이. 본인이 만든 국수보다는 그래서 조금 예, 예. 부족하다고 예. 보시니까 이제 오픈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하면은 국수 맛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전에 국수는 이제 저거보다도 조금 더 못했다라고 예.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100점이 아니라 99점이에요? 그 1%가 엑기스가 들어간 그 1%예요. 엑기스? 아, 맛에 그 멸치 엑기스라고 있어요. 네. 그 뭐 조미료를 넣으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안 넣고 엑기스를 살짝 넣으니까 맛이 더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넣은 그 1%를 빼고는 재료들은 다 좋은 거 쓰거든요. 그런 점수는 빼신 거네요. 예. 나름 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00점이란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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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궁금해. 지금 왜 1점을 빼셨을까? 그 잔치국수 100점이야. 네, 100점인데.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버리기도 네. 많이 버리고 뭐 이게 뭐지 그람수 재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배워본 계량, 적이 없으니까. 계량도 철저히 하시고 배워보진 않았지만 내가 나름대로 터득해서 네. 네. 내가 좋아하는 입맛으로 만들어봤는데,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국수하고 두루치기 덮밥. 네. 네, 그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